존귀한 주보혈 존귀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아 예수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 십자가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를 행동을 할까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볼 때 그대는 영접할 내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지금 나왔었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그거라 너에게 예수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시작된 교회의 영혼이 주님 오실 그 자리에 하나님 직접 만든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본받지 않는 하나님 구분된 교회 되시도록 성령의 여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야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동 중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방통일학교 세미나가 6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12주간에 걸쳐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하여 9시 30분에 본당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파워전도 세미나가 6월 10일 또 월요일과 6월 17일 월요일 이제 두 번 남아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 싶지만 전도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모두 나오셔서 이번 세미나를 들으시고 전도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 중앙 교구원들은 헌금송을 준비해 주시고 박현주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늘 신원에 강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기도하지 못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제가 앞서갔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교구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사랑에 빚지는 교구되게 하여 주세요. 헌금위원 발자국 은혜되게 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중앙교구 다음번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 된 것 같은 그런 아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일본 현장 사역을 다녀오신 도고기도팀의 사역보고와 특송이 있겠습니다. 일본 도고기도팀은 앞으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도고기도 현장 사역을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62면에 있는 시편 78편 70절로 7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2면에 있는 시편 78편 70절로 7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택하심, 주님의 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오늘은 뭐 너무 풍성해서 그냥 이러고 기도로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호수아 중앙교구예요. 보통 춤 선생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 너무너무 잘했어요. 지난주도 잘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막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서 지난주는 어느 교구였더라? 아, 예, 다윗잠실교구인데 그 칭찬을 빼먹고 그냥 넘어갔어요. 다윗잠실교구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오늘 또 여호수아 중앙교구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본 가서 이렇게 현장 기도 사역하신 분들 보니까 일본 사람들하고 잘 통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앞에 바글바글 모여있고 가는 곳곳마다 관심의 초점이 아마 일본 동경의 뉴스에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수고하셔서 여러분 뜨겁게 축하 박수, 또 잘 다녀오셨다고 감사 박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편의 78편이거든요. 시편 78편을 먼저 딱 열어보시면, 시편 78편 맞죠? 예, 딱 열어보시면 1절서부터 72절까지 어마장장하게 길어요. 이 내용이 셋으로 딱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 맨 첫 번째 우회를 딱 보세요.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써 있습니까? 혹시 좋은 성경책은 그렇게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써 있는데 성경책 좀 싸구려 들고 다니면 그게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셔서 거기에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나와 있으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아삽은 뭐고 마스길은 뭔가? 이 아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아삽. 근데 그 당시에 다윗 시대에 찬양대 지휘자가 세 분 있었어요. 찬양대가 세 조로 나눠서 이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그 지휘자가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한번 여러분 먼저 성경을 좀 찾아볼 텐데 역대상 15장 16절로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15장 16절로 17절 찾으셨어요? 예. 찾다가 잘 안 되면 그냥 옆에 사람 거 같이 보든지 앞에 거 보세요. 자,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리아의 아들 아삽과 그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시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이렇게 세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대가 엄청 이렇게 조직이 잘 돼 있는 그 중에 오늘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아삽이라는 아삽 한번 다 같이 아삽. 아삽이란 말은 그 뜻이 있어요.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모아. 사람들을 막 모으라 그래갖고 그런 뜻을 가졌나 봐. 근데 그 옆에 마스길 이렇게 돼 있죠. 그 아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스길. 아까 거기 지금 역대상에 계속 계시면 아직 안 되고요. 지금은 시편 78편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거기에 보시면 아삽의 마스길.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을 대하는 거예요. 교훈. 그리고 깨닫다 생각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편 78편은 가르치려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사장들, 레위 지파가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래서 그들이 이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면서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배우게 하려고 이 시편 78편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편 78편의 내용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째,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1절서부터 보겠어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러면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거기에 보니까 후대에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계속 자손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도를 옆으로 수평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나 혹은 그 어떤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 자녀가 손자에게 이렇게 그 계속 이렇게 계통, 계보를 통하여 내려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전도를 했어요. 그것을 가족 전도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전도? 가족 전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교를 잘 못하지만 가족 선교만큼은 철저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쉐마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아침에도 그러고 저녁에도 그러고 끊임없이 외우는 자기 신앙의 아주 기본 같은 게 있어요. 우리는 교회 와서 처음에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무슨 신경을 해요? 사도신경. 그걸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이걸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뭘 하는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명기서. 다 아시는 거예요. 6장.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걸 외우는 거예요.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갖다 이마에다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옷 저기 끝에다도 하고 집안에 그냥 문설주에다도 붙이고 밖간문에다도 붙이고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붙인.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니 너는 그것을 그분을 사랑하라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여간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누구에게 가르친다? 자녀에게. 자녀에게 계속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집안의 전도 복음화는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집안의 복음화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도 그 후손들을 후손으로 이어가면서 나라가 없는데도 말을 잃어버리지 않아. 나라가 없는데도 신앙을 전수해요. 나라가 없는데도 랍비 제도가 있고 시나고고라고 하는 회당을 만들고 그러면서 나라는 없는데도 자기들의 전통은 그대로 끌고 가요. 그게 왜 그러느냐? 가족 전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요? 한국 그리고 일반 기독교인들은 복음화를 시킨다고 세계복음화, 세계선교 이건 열심히 해요. 그런데 뭘 못하냐? 가족 전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뭐가 망해요? 가족이 망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할 때 믿음이 생겨요?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말을 안 해. 집에다가 교회만 딱 붙여놓고, 그리고 어디가 교회가 야 TV 보지 말고 공부해 소리 한번 질러주고 와요. 그리고 이제 갔다가 막 이것저것 하고 뭐, 그리고 가서는 애가 공부 하나 쳐다본 다음에 앉아갖고 전화로 그냥 오늘 아무개 권사 너 봤냐 어쩌냐 이러면서 그냥 교회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막 터져나오면 애가 앉아가지고 와 저런 교회를 왜 다니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야기 중에 최고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연예인들의 스캔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대통령 욕하는 거 재밌어요. 그리고 목사 욕하는 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 씹어댈 때 반찬 맛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어. 남의 얘기는 아주 뱃속 깊이 들어가는 반찬보다 더 맛있다고. 이걸 계속 하고 있으면 자녀들은, 또 신앙이 없는 사람은 집에서 신앙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요. 듣는 게 무슨 얘기? 계속 서로 비판하는 얘기만 들어요. 흉보는 얘기만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도움이 전혀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성경의 이 말씀처럼, 시편의 이 말씀에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자기 자녀들이 하나도 교회를 안 다녀. 그래도 교회 안 다녀도 별로 불편함이 없게 생각을 해요. 왜? 나중에 알아서 교회 다니겠지 뭐.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이러고 주님께 맡겨버려요. 주님이 자녀를 우리에게 맡겼는데 우리는 그냥 주님한테 맡겨버려. 그리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도 우리 애는 좋은 학교 들어갔으니까, 좋은 직장 취직했으니까, 사업 잘하니까, 돈 잘 버니까, 지들끼리 잘 사니까 이러고 만족해요. 신앙 전수가 없어. 신앙 전수가.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한번 시편 78편에 보면 7절 8절 한번 시편 78 7절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들이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계속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전하라 이러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결국 이런 일이 벌어져요. 22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시편 78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과 함께하고 만나와 메추리로 먹이고 그들로 하여금 생각지도 못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걸 구역을 다 나눠가지고 그 땅을 다 그 후손들에게 나눠줬어도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계시함을 듣지 못하면 결국 안 믿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거역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 땅에서 노예가 돼요. 그 땅에서 비참해져요. 그 땅에서 전쟁에 패배를 해요. 그 땅에서 블레셋과 그냥 온갖 이방 족속들에게 그냥 치고 죽고 끌려다니고 노예되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금수강산 대한민국 이 땅에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이 땅이 그렇게 축복의 땅인지. 그럼 우리는 그래서 생각해요. 야 여기 석유가 나오냐, 지하자원이 풍부하냐, 우리나라가 뭐 저 중국같이 그렇게 넓냐, 뭐 호주처럼 그렇게 막 그냥 며칠을 달려가도 괜찮은 그런 땅도 아니고, 야 이 좁아 터진 데서 그냥 전부 다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끼리 아웅다웅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금수강사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숨겨진 보물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십니까?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이 있어요. 시작.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이 있어요. 그럼 그 보물이 뭔가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이 전쟁이 많았던 나라가 없어요.
그 전쟁이 엄청 많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중국이 아니에요. 아, 그 중국의 한 성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한사군, 낭랑군, 무슨 뭐 진봉군, 무슨 군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서 우리나라가 다 그냥 한 나라의 저 중국의 한 부속처럼 뺏길 뻔했고 중국의 한 부족처럼 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딱 지켜주셨어. 6.25 사변이 딱 일어나기 전에 남북한이 이렇게 비교하면 저 북한과 남한은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여러분, 북한은 총을 만들었어. 총을 자기네가 직접. 그래가지고 그 만든 총을 중국 공산군대한테 그걸 제공을 해줬어요. 못했던 군대한테. 누가? 김일성이가. 그래가지고 그때 그 총이 뭐냐, 막 여러 발이 나간다 그래서 다발총. 그걸 빨리 말하면 따발총이에요. 그 따발총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게 수입품이 아니에요. 북한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그것을 중국 공산당들한테 줘가지고 중국 통일하는 데 앞장서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북한이 전쟁에 휘말릴 때 중국에서부터 야 우리 혈맹 국가니까 도와주러 가자 하고 온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 나라인데 그 북한이 탱크를 앞세우고 우리 확 쳐들어왔어. 6월 25일 날 주일 날 우리나라 군인들은 휴가 다 갔거든요. 근데 그때 미국의 대통령 누구냐, 트루만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 고향이 어디냐면 미조리주예요. 제가 미조리주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거기는 시골 중에 깡시골이에요. 거기에 미조리주에서 자기 고향집에서 쉬고 있는데 애치슨이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전화가 왔어요. 가가 왜? 아이고 쉬시는데 죄송한데 저 한국이라는 데서 전쟁이 났어요. 근데 한국은 그 당시에 애치슨 라인을 쫙 꺼서 버린 나라였거든. 이거 포기해. 이거는 우리 저 지키지 말자. 이러고 포기했던 나라. 거기서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트루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휴가 거기서 보내면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책 내용이 뭐냐면 작은 뚝이 무너질 때 막지 않냐면 큰 뚝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에 그걸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딱 읽는데 애치슨한테 전화를 딱 받는 순간 작은 뚝이 한국이고 큰 뚝이 독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 생각에는 여기서 막지 못하면 스탈린이 독일 쪽으로 유럽 전쟁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5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이 생각을 딱 하고 그래 애치슨 내가 그러면 워싱턴으로 갈게. 근데 그 당시에 비행기를 타고 4시간이나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근데 밖에는 비가 엄청 쏟아지고 일기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트루만이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일날 장관들 모여라 그러니까 몇 명 모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 워싱턴 백악관에 딱 들어갔는데 전보가 왔습니다. 그래갖고 트루만이 무슨 전보야 하고 딱 받았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보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 각하, 한국이란 땅은 인구 비례로 거기에는 수백만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들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그걸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그게 전보로 왔어요. 전보 급하니까. 그래서 그걸 탁 받아보고 장관도 소집해서 한국으로 갑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맥아더한테, 당시에 맥아더가 일본 그쪽 필리핀 쪽에 있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한국 전선에 대해서 찾아가서 확인하고 연락하라. 맥아더가 비행기 타고 왔어요. 한국에 전쟁이 막 있는데. 그런데 또 놀라운 건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수원 쪽에서 내려가지고 한강 다리 근처까지 왔는데 한강 다리 끊어진 상태고 군인들 다 철수했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 군인들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워서 여기서 언제까지 지킬 거냐? 후퇴 명령이 내릴 때까지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래 만약에 후퇴 명령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죽기로 싸울 것입니다. 이랬어요. 통역하는 사람이 옆에 통역을 해주고. 그러니까 맥아더가 감동이 돼가지고 넌 진짜 군인이다 우리가 도우러 올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미국 군인들이 한국에 도착해서 저 대전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전쟁에 미국 군인들 150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들이 전사하는 바람에 미국 사람들 마음속에 쉽게 생각했던 전쟁이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긴장 바짝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달려왔어요. 그래서 미국 군인들이 약 한국 땅에서 5만 명이 죽었어요. 5만 명.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외 전쟁에 알지도 못하는 저 조그만 나라 가갖고 5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는 전쟁을 하겠냐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했다고요. 엄청나지요. 왜 그 전쟁을 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 지켜라 하니까 온 거예요. 그런 거. 이걸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 여기서 아멘이 안 나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라. 그래가지고 트루만도 그 순간에 그런 책을 보고 있었고, 에치슨이 라인을 싹어서 일본 거기로 대만으로 지나간 라인 것 같고 한국을 빼버렸는데, 그 버렸던 나라에 대해서 왜 가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야, 작은 뚝이 무너지면 큰 뚝도 무너져. 그래갖고 그래서 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빌그레한 목사님한테 그런 정보를 받고 나서 결정해갖고 그냥 온 거예요. 왜?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세요 하는 말을 듣고.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휴전하기 바로 직전에 NLL이라고 NLL 인천 앞바다에서부터 쭉 서해안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유엔군 사령관이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딱 그렸어요. 그거 왜 그랬는지 아세요? 유엔군 사령관 보좌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각하 그냥 휴전선 이렇게 반드시 쫙 거버리면 서해안에 있는 그 섬들 저거 다 북한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그 섬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교회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선을 서해안으로 바다로 해갖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백년도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게 연평도 백년도까지. 이야, 그러니 이 땅은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렇게 지켜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보호를 해주셨냐고요. 왜 보호를 해주셨을까? 하나님이 가치가 없는데 아무 쓰잘데 없어 버려야 되는 데다가 하나님이 5만 명의 젊은이들의 생명을 던져서 지키겠냐고. 아니에요. 16개 국가가 이 땅에 와서 전쟁을 같이 했다고요. 우리하고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라들이 제정신이 아니잖아. 우리나라가 대단히 그 당시에 부자가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하고 생활 수준이 똑같았던 데가 저 아프리카의 가나라고, 가나. 가나를 아십니까? 예, 그 가나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초콜릿을 줘가지고 그때 가나 초콜릿이 나온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나라가 아프리카 가나 사람들이 한국을 얼마나 불쌍하게 여겼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밥을 먹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 다음 밥이 언제 올지 모르는 민족이었어요, 그때. 그렇게 가난한 나라거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고 불쌍하니까 초콜릿더라도 먹어라.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보낸 걸, 그게 롯데가 했는지 혜태가 했는지 모르지만 가나 초콜릿 그래갖고 만든 거예요. 그게 무슨 뭐 가나 오나 이런 게 아니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를 왜 지키겠어? 왜 그 맥아더 장군이 그때 전쟁을 하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있어야 이 복구가 될까요? 100년 지나도 안 돼 이랬대요. 100년 지나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는지.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여기에 엄청난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물이 뭔가 하고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보물인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고 하나님이 지키고 싶었던 그 사람들을 아껴줘야 되잖아요. 아껴줘야 돼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못해서 마귀는 자꾸 이념으로 갈라놓고 지역으로 갈라놓고 노인 젊은이를 가르고 여자 남자 가르고 우리나라를 막 찢어놔. 막 갈기갈기 찢어놔. 왜 그렇게 찢을까요, 마귀가? 하여간 마귀는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선동을 해서 막 찢어요. 근데 그 뒤에는 어둠의 영들이 있는 거거든. 근데 속을 필요가 없어요. 하여간 사건 사고만 생겼다면 나라의 정사와 권세를 가진 분들, 하여간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할 거 없어. 그냥 그런 양반들이 온 백성들의 마음을 막 쫙쫙 찢어, 막 이념으로 찌르고 막 다 찢어놔요. 근데 왜 그렇게 찢느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가 잘 되는 민족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뭉치지 못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진짜 잘 뭉쳐요. 한번 얼마나 잘 뭉치나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보겠어요. 대한민국!
봐요. 이렇게 잘 뭉친다니까. 그렇게 올 이게 지금 2002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2002년도에 여러분 그거 할 때 뭐 막 나오라고 강제로 막 멱살 잡아 끌어냈어요? 아니면 안 나오는 사람 호구조사해 갖고 전부 다 어디 교도소 보낸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때는요 막 서울시청 앞이고 뭐고 막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가 한 꼴 집어넣으면 남자 여자 할 거서 막 껴안고 막 벌떡벌떡 뛰다가 아이고 죄송 그러고 이렇고 오죽하면 예배당 안에서 막 대한민국 이랬어요. 그거 누가 가르쳐서 합니까? 안 해요. 전 세계에 이런 민족은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야구를 우리가 정말 막 하잖아요. 야구 이렇게 야구 응원 가면 얼마나 멋있게 응원을 합니까? 미국 메이저 야구를 혹시 TV로 봤습니까? 유현진 쫙 던지면 팍 몇 승 했습니까 이번에? 예, 하여간 그렇게 승했어요. 근데 응원하는 거 재밌게 응원하던가요? 그냥 다 구경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잘하면 박수치고 너무 맹탕이에요. 그랬던 그 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야구하는 걸 딱 보면 야구 게임보다 응원하는 게 재밌어서 자기들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요. 일본 사람들 응원하는 거 보셨나요? 어야 어야 이래요. 이래 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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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얼마나 유치한지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가? 그냥 뭐 야구장이고 축구장이고 그럴 거 없어. 그냥 가면 막 착착착착 얼마나 신나요, 막. 와, 이런 민족이 없어요. 잘 뭉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그 전쟁터에 막 피난 가고 그러잖아요. 저 만약에 저 이탈리아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데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갔으면 그 동네에서 받아주지 않고 맞아 죽어. 잘못하면 죽어요. 거기는 도시 간의 경쟁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피난 보따리 쓰고 애들하고 쭉 오면 얼마나 힘들었어. 들어와요 들어와. 아이고 여기 좀 몸 좀 녹여. 그리고 밥 주고 같이 먹고 그리고 또 피난 가.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드라마를 봐도 울면 전 국민이 울어. 그리고 아무개 막 욕하면 전 국민이 욕해. 오죽하면 거기에서 악역을 맡았던 그 여자는 길거리를 못 나가. 나가면 잘못하면 막 몇 살 잡듯 머리채 흔들려. 이게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는 잘 뭉쳐요. 그리고 정이 많아요.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한국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야 이건 보석이구나. 보석. 여러분 이렇게 보석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싸우질 않아. 잘 안 싸워요. 누가 옆에서 충동질만 안 하면 그냥 잘 지낼 사람들이에요. 어느 나라 쳐들어가지도 않아. 우린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한진 나라가 없어서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대한민국 때문에 자기 나라 손해봤다 이런 나라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할 수 있는 최고의 자원이에요. 대한민국은 사람이 보배.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아이고 보배시네 시작. 아이고 보배시네. 이걸 몰랐던 거 이거를.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이유가 뭐냐?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 안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그렇게 복을 주고 막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아 하고 야단을 치려고 하다가도 그래도 막 하나님이 계속 복을 줘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모세를 없애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것들이 이게 제정신이야 그래갖고 없앨 것 같은데 그날도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세요. 참 놀라워요. 그랬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울었더니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또 내리세요. 그런 사람들이 목이 말라대니까 물을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서 먹이세요. 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민족이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준 이 나라, 하나님이 지켜준 한국의 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신 한국의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욕을 먹고 한국 교회가 빛이 못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야 이건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 저 베트남에 교회들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저 월맹을 들어와서 사회공까지 싹 먹어버리고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한 30년 동안 공산주의가 꽉 별짓다 하다가 이제 교회를 겨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는 교회 옛날에 타락상이 없어지고 이렇게 됐다는데 혹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딱 78편을 보니까 백성들의 끊임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음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소망은요 나의 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같이 이야기할 때 보면 섭섭한 얘기만 쭉 해. 기억도 과거에 있던 것도 다 섭섭한 얘기만 해.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아무리 싸워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옛날에 좋았던 생각만 자꾸 나. 그 좋았던 생각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가슴이 찔끔 찍히거든 이제부터라도 좋았던 생각을 자꾸 해요. 그 인간 잘못 만나 내 팔자 꼬부라졌다 이러지 말고 그냥 그 옛날에 내가 정말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이랬던 걸 내가 미처 몰랐구나 그렇게 싸우고 나서 또 나가서는 혹시나 내가 마음 상했을까 봐 스타킹을 사가지고 왔구나 이런 거를 다 하나씩 생각을 해보라고요. 알고 보면 좋은 것만 꾸준히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가 없어. 왜? 좋은 추억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나 나쁜 생각만 계속 이 사람은요 못 살아 못 살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좋은 점만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좋은 점만. 그게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없는 것 있는 것 뭐 세상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아요. 나의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으로 쫙 보시고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딱 세우시고 거기에 시온성을 만들고 거기다가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다윗을 세웠는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한번 그 부분 마지막 절 세 번을 세 줄을 보겠어요. 70, 71, 72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고 전 양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근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인물들이 쫙 온 거예요. 그 바로 다윗이 선택되기 전에 사울을 먼저 택하였어요. 그러고 나서 사울이 자라나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 그래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딱 세웠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하시지만 결국 마지막에 멋지게 써주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기대 수준에 딱 맞추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맡긴다고. 처음에는 양을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됐어. 너는 이제 한번 백성을 맡아봐. 그랬더니 백성을 맡아가지고 온 백성을 맡은 게 아니라 자기를 쫓아다니는 300명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해서 600명 맡겨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성심으로 잘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맡아봐 이러고 그것도 잘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열두 지파 다 맡아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면 점점 큰 일을 맡기시는데 그때마다 그 기대치에 딱딱 맞춰 나가는데 충성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어요? 다윗이 어느 학교 출신이에요? 다윗의 최종 학력 무학. 네? 학교 문 앞에도 못 갔어요. 그럼 다윗의 그 이력에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목동, 목동. 그 다윗의 이력을 보면 그냥 농부의 농부. 그러면 다윗의 그 한번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저기를 한번 보여요. 그러면 신분을 봐요. 신분. 다윗의 집안을 봐요. 집안. 집안은 어떤 집안일까? 이새의 집안이에요. 이새. 근데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이 어떠냐면 다문화 집안이에요. 다문화 집안. 거기로 쭉 올라가면 거기 기생 나합이 나와.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모함 여자 룻도 나와. 그러니까 이 집안은 그냥 원뿌리가 이스라엘의 아주 그냥 그냥 이렇게 아주 자기 혈통을 그렇게 지켜오는 양반 집안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는 다문화 집안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문화 집안 사람들을 존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방인 보듯이에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냐면 이유가 딱 하나예요. 혼혈했다는 거예요. 혼혈. 그런데 그 사마리아를 무시하는 그 유대인들의 왕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다문화 집안이에요. 그것도 섞인 것도 여러 다양하게 섞였어. 가나안 사람 섞이고 그다음에 그 뭐 그 이상한 기생도 거기 섞이고 모함 여자 섞이고 막 섞였어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좋은 명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셨어. 여러분 배워야만 쓰는 것도 아니고요, 집안이 괜찮아야만 쓰는 것도 아니고, 이력이나 경력이 짱짱해야만 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딱 하나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 그 다윗은 뭐만 하면 그 은혜 때문에 막 감사해. 나 같은 거 써주시다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고 막 생명 바치고 모든 걸 다 던져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자기를 사랑한다고만 한마디만 해줘도 막 앞에서 춤을 춰. 바지가 다 내려가도록 너무 좋아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교회에서 기도할 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만 들으면요 눈물 콧물을 흘려. 왜냐하면 그걸 듣고 싶었거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말.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감동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딱 올 때 같이 팍 스파크가 만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싹 들도다 합당하도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보실 때 아우 김 집사 보니까 내가 너무 좋아 내 마음에 합하도다. 그 별거 뭐 대단한 거 막 교회 헌금 엄청 하거나 막 교회에서 뭐 엄청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냥 단순해. 자기 집 아이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믿음으로 자복하게 잘 키워. 집에서 설거지 깨끗하게 해놓고 청소 깨끗이 하고 남편 집에 딱 들어오면 기분 상쾌하게 하고 그리고 다리를 쪼부닥 주물러주면서 코먹은 소리로 여보 이번 주에 우리가 같이 교회 가자 이러고 있어. 그런데 그걸 볼 때 하나님이 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얼마나 좋아. 남들처럼 막 굉장하게 호강시켜주는 남편이 아닌데도 나는 이 사람 만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러면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남편 막 섬기고 애들 잘 믿음으로 키우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신앙이 그 다음 후대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켜나가. 그래서 가족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집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가정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 보고 어떻게 나라를 보겠어요? 그건 아니거든. 하나님이 먼저 맡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내팽개치고 교회 와서 막 죽자 말자 막 죽자 살자 이러고 다니면 저는 그래요, 그 사람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엉망으로 생각하고 남편 오면 갔는지 갔는지 뭐 소 닭보듯이 하고 이러면서 그냥 목사님한테만 그만둬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하나님도 그러면 콧방귀껴 아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 여러분 내게 주신 내 자녀, 내게 맡겨주신 내 남편, 내게 맡겨주신 내 아내, 가장 귀한 것은 뭐냐? 내 것이 귀한 거예요. 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이 꽉 차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가정예배를 하시는 분만 가만히 계시고 아직 못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정말로 가정예배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안 맞거나 너무 바빠서 이게 서로 맞지 않거나 이러면 힘들어요. 그러면 예배는 못하더라도 기도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 않아.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런 게 소원이다. 우리 집안이 다 천국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아, 그런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옆에 분들한테 이분들이요 신앙이 보통 좋은 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족이 가정이 천국 되겠다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 맡겼어요. 세계를 맡겼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맡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가정을 맡은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을 이렇게 지키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시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럴 때 그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 이전에도 없는 이후에도 없는 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나라를 맡긴 게 아니잖아요. 뭘 맡겼어요? 가정을 맡겼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신 분들에게 지금부터 선물을 드릴 거예요. 여기 빨리 나와요. 이걸 하나씩 빨리 나눠드리세요. 서신 분들은 받으면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자녀가 둘이면 두 개 받아요.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무료로. 제가 샀어요. 제가 샀어요. 자녀가 셋이면 세 개, 가족이 다섯 명이면 다섯 개. 빨리 받아요. 자, 받아요. 이걸 나눠드리는데 받으면 앉으세요. 자, 말씀하세요. 예, 패스 패스 해요. 패스 패스. 아니 그렇게 옆에 사람한테 좀 나눠드리고 같이 좀 패스 패스 더 달라고 그러세요. 나는 두 개가 필요하다 막 한 개가 필요하다. 받으신 분은 앉아요. 받으신 분은. 이걸 왜 드리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걸로 뒤에 보면 가정예배 순서지가 있어요. 그걸로 가정예배를 회복하자 하는 의미로 빨리 드리세요. 드려요. 그걸 받으세요. 자, 또 저쪽 뒤에도 빨리 갖다 주세요. 빨리. 이쪽에도 전도사님들도 나오셔서 여기 있는 것 좀 받아요. 목사님들만 그러지 말고 이 앞에 또 있어요. 이만큼 제가요 260권을 샀어. 260권을 뭐 하려고? 오늘 여러분 나눠드리려고. 그래서 오늘 바로 7일이잖아요 오늘 7일 맞죠? 7일이 뭐 하는 날이냐면 베드로 전서 1장을 보는 날이에요. 근데 베드로 전서 1장부터 5장까지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쭉 나와 있어. 그게 끝나면 느헤미야로 가요.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말씀이에요. 리더십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보통 이거 한 것만 사셨거든. 내 것만. 근데 가족은 애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나눠줘요. 그리고 수시로 하루에 한 번은 만날 거 아니야. 너 이거 오늘 했니? 그것만 봐요. 그리고 했으면 용돈 주고 축하해 주고 기도해 주고 같이 모여서 못하면 그거라도 해야지. 그거라도. 아멘. 할렐루야. 받고 싶은데 못 받은 사람 다 받았어요? 전에는 이렇게 나눠주고 천 원씩 내게 했어요. 천 원씩. 근데 이번에는 돈 안 받아요. 그 대신 꼭 가십시오. 꼭. 어떻게? 그것을 나눠주고
그냥 무료로 주면 싸구려인 줄 알아. 이게요,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가정을 살려요. 이거를 받았으면 이제부터 가족 구성원들이, 자, 오늘은 베드로 1장이니까 아들아, 너 오늘 틈나는 대로 베드로 1장 그거 한 번만 읽어보고 거기다 느낀 점 한번 써가지고 이따 저녁 때 엄마한테 보여줘. 이거 읽고 쓰는데요 5분밖에 안 걸려. 5분만 내. 그리고 어머니하고 봐 같이. 너 참 수고했다. 너 필요한 거 뭐야?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기도해줘요. 남편한테도, 여보 이거 당신 5분만 투자하면 돼. 직장에서 화장실 가서 한번 하고 주머니에다 넣고 가. 그런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겨요. 큰 것을.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충성하지요. 그럼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안타깝고 아쉬웠던 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신다. 이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 내 가정에서부터 최고로 높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시원하게 해드려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중앙교구에서 헌금, 찬양, 감사헌금, 일본 동경 현장 기도 사역팀이 하나님께 드리고, 백신자 권사님 팥빙수 전도 후원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지금부터 첫째, 여러분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뭘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가정 구원. 그리고 구원은 다 받았다면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라가 아무리 잘 돼도 내 가정이 망하면 소용없어요. 누구누구 아무개 신앙이 좋아도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불을 꺼주시고요, 이 시간에 한 20분 동안만 간절하게 기도하겠어요.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족권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놓고 불을 축복하는 것과 기도할 때 하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늘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과 대통령과 하나님께 주시는 아버지 지혜로 대한민국을 정의롭고 살기 좋은 국가가 되도록 이끌어지게 이끌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남북의 하나가 되되 아버지 하나님 북한과 남한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아버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38선이 무너지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버지 구원의 역사와 아버지 전 세계 복음의 사역이 대한민국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이분적이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믿고 수많은 선교사가 파송되게 하여 주시며, 남북이 하나가 되되 아버지 그것도 그 아버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땅이 회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땅의 비옥과 음력과 아버지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정치가 정의롭게 세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경제, 문화, 사회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공의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전 세계에 아버지 주의 복음을 들고 수많은 선교사가 파송되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신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순결한 신부들이 아버지 곳곳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을 들고 주의 사명과 말씀을 들고 하나님 땅 끝까지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후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유산을 우리의 자손 대대로 아버지 하나님 대물림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아버지 우리의 후세대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방방 곳곳에 수많은 우상 숭배가 폐하여지게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땅, 아버지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이 땅 위에 세워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음란과 폐역으로 중독으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죄악 가운데 쩌들어 있을 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주를 향해서 불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달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 경제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남북이 서로 하나가 되듯 동서간에도 화합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의 금남과 아버지 또 시계 질투와 또 아버지 비판과 정죄와 하나님 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게 원합니다. 아버지 정치 문화가 하나님 공의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이 공의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많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의 민족의 아버지 법률과 모든 제도와 아버지 사회 문화 제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하나님 예배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는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며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아버지 이웃을 내모가 같이 사랑하는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교회를 아버지 성파고 잠실 본독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정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과 또 서울 지역과 성파 지역에 하나님 전파되는 대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귀한 방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어둠 세상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빛이라 이 세상에 소금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한국전 성도님들 한 사람을 사랑하니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주민들을 섬기며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제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뭔가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아버지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하늘의 영계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 성경의 두루마기를 부어주옵소서. 강대상으로부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세워 아버지 회복시키고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강대상에 아버지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가지가지 질병과 가지 어둠의 형들에 눌려있는 자들의 회복이 아버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리니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피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늘의 정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치유와 회복했게 하시고 가정의 화합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아버지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사모함이 더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하셨사오니 이곳에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그 건드란 일을 보여주시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의 사람들이 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 계획하시는 모든 목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목사님 구상하는 일보다 더 좋게 해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감증하는 내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여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아픈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사역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시고 있다 여쭤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복음의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성파고 잠실 지역의 수많은 어둠의 영혼들에게 아버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파 지역에 아버지 서울 지역의 변화가 일어난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늘의 정교의 문설치마다 구혈의 피를 발라주시어서 원수막의 사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영혼들마다 아버지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에 아버지 붙들려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부서부서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이렇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과 같은 기름을 심을 떠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어제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고백이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누구든지 하늘을 적게 성도가 되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은설주를 아버지 하나님 넘나들 때마다 회개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조상 베드로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악들과 수많은 어둠의 형들이 예수님으로 쫓겨가는 놀라운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체험을 경험하고 아버지 무경의 삶을 살며 맡겨진 아버지 가족들과 자녀들과 아버지 가족들을 섬기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입술의 기도에 몸을 올려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의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심을 인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지느라 신전이 하나님 우리 하늘을 저부터 부터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부터 믿음의 기름 부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거룩한 장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비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아버지 상속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있다여 주옵소서. 새로운 회개 연도에 아버지 유한달부터 새로운 아버지 안에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버지 안에 교회가 전전히 세워져 나가며 각 부서부서마다 아버지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늘을 미적하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있다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희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막바지 연대를 감당할 때에 충성하는 우리가 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차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로 하셨사오니 진리 가운데 영원히 자유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어둠의 역사를 떠나가게 하시고 가게 우리는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지가지 질병들과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파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아버지 하늘의 전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는 것마다 하늘의 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 아버지 영광의 멸관이 예비된 삶을 살게 하시며 아버지 소자에게 냉수한 것들이라도 섬기는 자에게 천당과 하늘의 상을 아버지 잃지 않겠노라 하셨사오니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있다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늘을 향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 영적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있기를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러면 모든 지각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몸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모든 모둠의 영들아 불평 불만 원망의 악한 영들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리에서 묶임 받고 떠날 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행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가정들의 아버지 어떤 명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불평 불만과 원망과 미움의 영들이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앙의 원한을 맺히게 하는 용서치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이 아버지 우리로부터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된 역사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심과 나타남과 다스림이 통치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무섭지 마라 고인을 빌어 말라주시옵소서. 원수망이 사탄 한길로
가운데 아버지 부르심의 현장에서 죄인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강장이 아버지 우리의 처녀가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문제가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시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가 작은 아버지 문제들을 통하여서 신앙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믿음의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문제 교회가 날마다 천국 장치가 열려지는 아버지 그런 축복의 장소 아버지 성령의 임재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와 도시고 인가여 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의 장성도님들에게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더라 고백할 수 있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아버지 믿음 가운데를 도하여 주옵시오. 우리 삶 가운데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남의 열미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반대 소출이 없으며 미약까지 소화양이 없을지라도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만 한 분만으로 기뻐하더라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우리 입술의 찬양에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수고백할 때에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간 것처럼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를 주님을 아버지 경배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에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밤낮 땅마다 지경이 넓어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복음의 직거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전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맡겨진 사명들을 통하여 날마다 은혜의 지경이 간증의 지경이 하나님 영적인 후손들이 많아지는 아버지 하나님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아브라함의 복을 통하여 아버지 사자 성선 하나님 영적인 명문 가문을 얘기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오른 대로 있다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을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구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영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한 영혼을 쳐다보다 귀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의 장성당님들이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의 중계로 있다며 날마다 아버지 강대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영혼들이 하늘나라에 농명되는 천국잔치가 하늘의 장교의 날마다 펼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현명한 영혼들을 잘 양육하며 아버지 그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삼아는 자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 믿음으로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 입술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을 마음먹고 생각한 것들이 선하신 아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내가 구한것보다 더 적게 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내 대우들로 주여 도우시고 있다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달려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 구원을 일으키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집안에서 다 소탕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복음이 확산되고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뚝우뚝 세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도구들로 세워놓을 수 있도록 결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일어나서 이렇게 마음을 주님 앞으로 기울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의 영들이 저들에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가정가정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찬송이 떠나지 않는 가정 복이 항상 머무는 가정 육신이 강건하고 마음은 기쁘고 생활은 유족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복음의 확신에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서게 해 주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고 앉을 자리 설 자리가 예비되어 있는 복 있는 자손들로 하나님 삼아주셔서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 영적인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포배들을 5천만이나 하나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룰 자들이요, 이들이 앞으로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사람들이고,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할 사람들이고, 이 땅에 교회를 바로 세울 사람들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사람들이라. 하나님, 이 땅에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고 금보다 은보다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들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 대하여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사람을 보듬어서 사람으로 바로 세우고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비전교회에서 수많은 인재, 각 기관 부서 그리고 각 계통의 하나님 모든 인재들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막 쏟아져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를 먹도록 하나님 행복하게 하시고, 세월이 가도 건강하게 하시고, 이 세월에 또한 세상의 경기가 불경기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리로 먹여주시는 것처럼 기적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안 될 것 같았던 곳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금전적으로 돌지 않아서 꽉 막힌 것 같던 것이 시원하게 뻥뻥 뚫어지며 물질적으로 돌아다니게 하여 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손 얹어 안수기도 할 때 하나님 그 안수받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믿는 것에 더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그 손으로 딱 얹을 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막 못 바뀌었던 그 손을 함께 얹어주셔서 병든 자는 치료받게 하시고, 은사가 나타날 자는 부릴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경제적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진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것은 받게 하여 주시고, 믿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심은 것은 천배로 백배로 거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들에게 영권을 주셔서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계시와 예언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부철에도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평생에 복을 받되 천배로 백배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여를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나오셔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안수기도 받고 또 돌아가시고 또 크게 이부철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